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은 수십억 년 전에 그 별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대지는 꽃밭이고 세계는 거대한 숙소와 같다. 너와 나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지구를 지나가는 나그네. 이 말처럼 인간은 지구를 여행하는 나그네이다. 우리 모두 이곳을 여행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도 동반자도 목적지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가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해야 주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은이는 수수, 옮긴 사람은 김정자, 펴낸 곳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저자인 수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마음의 멘토입니다. 높은 연봉의 직장을 그만두고 베이징 시샨에서 은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마음의 성장과 심리치유, 힐링에 관한 글을 전문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게 톡톡 튀는 문체로 다양한 연령, 다양한 국가의 독자를 매료시켰고요. 대표 저서로는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 그리고 인생 너무 진지할 필요는 없어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과 치열한 경쟁과 성공을 위해 쉼없이 앞만 보며 삶을 살아가곤 하지요. 그 결과 피곤과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여기저기 심신에서 아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호를 잘 살펴볼 여유도 없이 또 쉼없이 달려가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책의 제목처럼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돌아보는 게 인생이지요.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 이 책은 총 11장에 걸쳐 얽히고 설킨 인생의 매듭을 풀고 피곤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소박한 이야기와 담백한 인생 철학 그리고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에는 명쾌한 정답은 없지만 이 책에서 들려주는 편안한 이야기들을 통해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재정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몇 군데 골라 낭독해 드릴 텐데요.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우리는 모두 지구 여행자이다. 요즘 일상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밥 먹었어? 사랑해. 미안해. 혹시 이 말을 즐겨하지 않는가? 피곤해. 사실 이 세 음절은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많은 이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보자마자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귀찮아 죽겠어. 아, 피곤해. 이런 피곤함은 사는 형편과 관련이 없다. 실제로 내 지인들은 청소부, 택배원, 매장 점원, 공무원, 국무원 간부, 부동산 회사 대표, 방송사 사장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데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피곤하다는 말을 뱉어낸다. 그는 돈이 없어서 피곤하고 그녀는 돈이 있어서 피곤하다. 그이는 권력이 없어서 피곤하고 저희는 권력이 있어서 피곤하다. 모두가 불안하고 복잡하고 답답한 심리 상태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간다.
때때로 꽉 막힌 콘크리트 건물 너머의 인공 녹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집과 회사, 날마다 반복되는 출퇴근 동선을 직선으로 이어보면 우리의 삶은 척박하다 못해 무력하기 이를 데 없다. 통신수단이 발달할수록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는 점점 줄어들었다. 집이 커질수록 활동 공간은 오히려 협소해졌다.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할수록 질병은 더 증가했다. 수입은 올랐지만 행복감은 도리어 떨어졌다. 언론의 자유는 확대되었지만 마음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달에 닿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는 더 어려워졌다. 사랑은 퇴색하였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만 커졌다. 열심히만 살수록 무작정 신중해질수록 인생은 더 힘들어진다. 행복과 멀어지는 삶은 당연히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 즐겁지 않을 수밖에. 옛말에 자기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라고 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훨씬 더 많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 옛날 황제로 살다 간 인물이나 천하의 이름을 떨친 갑부도 나름대로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인생은 행복으로 올라갔다가 고통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때 두려워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문제의 원인이다. 마음이 피곤해지는 직접적 원인은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심리적 부담이 큰 이유는 잡념이 많기 때문이다. 이 잡념은 좁은 생각과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부정적인 악마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린다. 그렇다면 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할까? 바로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약, 즉 자신의 마음을 피곤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깊고 어두운 동굴과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을 비추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은 수십억 년 전에 그 별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대지는 꽃밭이고 세계는 거대한 숙소와 같다. 너와 나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지구를 지나가는 나그네. 이 말처럼 인간은 지구를 여행하는 나그네이다. 우리 모두 이곳을 여행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도 동반자도 목적지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가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해야 주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가벼운 정신과 성실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검은 고를 연주할 때 경쾌한 음을 퉁겨내기 위해서는 현을 적당히 조여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적당히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경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철학이자 믿음이다. 성숙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운명을 개척한다. 그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절대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단순해지게, 주목하게, 느리게 하게, 여유로워지기 등을 익히자. 그러면 세상을 편안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를 봐도 청산 녹수이며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도 좋은 친구가 되고 수면에 떨어진 꽃잎이 모두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고 가장 행복한 지구 여행자가 될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달라진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달라진다.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에이브러햄 메슬로. 짐은 무겁지만 사랑에는 무게가 없다.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과 책임을 원망하며 살아간다. 언제 태어났든 사람들은 각자의 짐에 눌려 가쁜 숨을 토해낸다. 원인은 바로 짐 싸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힌두교 신자가 히말라야 산에 있는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갈 길은 먼데 산길은 아주 험했고 공기도 희박했다. 비록 짐은 작았지만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찼다. 가다 쉬기를 반복하며 걸었지만 여전히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눈앞에 1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통통한 아기를 업은 채 걸어오는 게 보였다. 여자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온몸이 땀 범벅이 된 채로 아기를 업은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힌두교 신자는 여자아이 옆을 지나면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얘야, 정말 고생이 많구나. 무겁지 않니? 여자아이가 대뜸 화를 내며 말했다. 아저씨가 등에 메고 있는 짐은 무겁겠지만 저는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얘는 제 동생인걸요? 그렇다. 저울로 재보면 여자아이의 동생이나 힌두교 신자의 짐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자아이의 동생은 무겁지 않지만 힌두교 신자의 짐은 무겁다. 여자아이에게 동생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무한한 관심과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만 무게가 없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부담감은 마음의 결핍된 애정에서 나오는 것일까? 작가 린칭슈에는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랑과 아름다움은 인생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를 꾀하나 들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50kg짜리 바위를 들어보세요. 둘 중 무엇이 더 무겁게 느껴질까요? 바위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위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죠. 이처럼 바위는 그 자체의 무게로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찜을 바위가 아니라 사랑, 가족, 우정 등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채워야 한다. 그랬을 때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라. 남을 잘 돕는 선한 남자가 죽어서 천사가 되었다. 천사가 된 그는 종종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의 향기를 맡았다. 어느 날 천사는 번뇌에 빠진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천사에게 하소연했다. 우리 집 물소가 죽었어요. 밭을 갈아줄 물소도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천사가 건강한 물소를 내려주니 농부는 크게 기뻐했고 천사는 행복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하루는 천사가 울상을 한 남자를 만났다. 그가 고백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사기당하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천사가 고향에 돌아갈 여비를 내어주자 남자는 뛸 듯이 기뻐했고 천사는 이번에도 행복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는 시인을 만났다. 시인은 젊었고 잘생겼으며 재능과 재산을 전부 겸비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해하지 않았다. 그대는 행복하지 않은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 필요하다면 뭐든지 주겠다. 그러면 행복을 주십시오. 천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다. 알겠다. 천사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그의 재능을 없애고 잘생긴 얼굴을 망가뜨렸으며 수많은 재산을 빼앗은 뒤 마지막으로 아내의 생명까지 거둬갔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한 달 뒤 천사가 다시 시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바닥에 누워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천사는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를 떠났다. 보름이 지나서 천사가 다시 시인을 찾았다. 시인은 마침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은 언제나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린 뒤에야 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깨닫고 후회한다. 영화 당산 대지진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야 무엇이 없어졌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후에 만약에 하고 후회를 시작해도 실제로 만약이라는 가정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 편도 티켓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되돌리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패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적다.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물건을 손에 넣으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한 목표를 향해 달려든다. 잘 먹고 잘 입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넓고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는다.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느꼈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억하려 한다. 끊임없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길 원한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절대로 없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며 평생 미련으로 간직한다.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채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잃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고 발을 동동 구른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 중국 청 대이 소화집 소림 광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마귀가 환생할 때가 되자 염라왕은 그를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마귀가 말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으면 바랄 게 없습니다. 맑은 향을 맡고 차를 음미하며 편안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염라왕이 말했다. 수만 개의 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여유롭고 편안한 인생은 줄 수 없다. 나는 이 이야기 속 마귀에게 감탄했다. 그는 품성이 깊고 마음이 넓으며 진정한 인생을 아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욕심 없이 소박하고 평범한 삶이다. 그런데 염라왕은 그에게 은화는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런 행복은 줄 수 없다고 찬물을 끼얹는다. 처음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저 마귀는 바라는 것 없이 인간 세상으로
환생하고 싶을 뿐이지 않은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었다. 염라왕은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에 마귀에게 진정한 행복까지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부자란 티끌처럼 하찮은 존재고 헛된 명성은 떠다니는 구름, 화려한 불꽃과 같아서 오래가기 힘들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맑은 향을 맡고 차를 음미하며 사는 편안한 삶이야말로 삶의 최고 경지다. 즉, 이는 바다에 푸른 파도가 넘실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풍경으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슴 속에는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풍겨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경지다. 검은 고의 현을 느슨하게 풀어라. 부처에게는 명문 귀족 출신의 제자 혜연이 있었다. 오만한 성격의 혜연은 자신이 천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치를 자신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불경을 암송했지만 조바심은 점점 커지고 번뇌도 늘어났다. 얼마 후 그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들면서 몹시 괴로웠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경 공부에 더 매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그는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다. 이럴 줄 알았다면 출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까지 몰려왔다. 부처는 혜연이 잡념에 휩싸여 있음을 알아채고 불당으로 불렀다. 너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검은고, 바둑, 서예, 그림을 배웠다고 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냐? 검은고입니다. 그러면 검은고 소리를 조절할 줄 알겠구나. 평소에 검은고 현을 느슨하게 해놓는 편이더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오지 않아 검은 거를 튕길 수 없습니다. 그럼 소리를 내려면 꽉 조일수록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너무 조이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고 현이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지금 네 마음은 너무 팽팽하게 조인 검은 거 현 같아서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고 끊어지기 직전의 현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자고로 수행자의 마음은 검은 거 현처럼 적당해야 한다. 너무 풀어져도 안 되고 너무 조여서도 안 된다. 그러니 어서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생활에서 육근문. 육근문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뜻합니다. 육근문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혜연은 부처의 말에 크게 깨닫고 마침내 득도했다. 이런 수행법은 공부, 일, 스포츠 경기에서도 일맥상통한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너무 가벼워지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집중시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지나친 긴장감은 마음의 현을 꽉 조인 것처럼 위기를 초래한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인물들은 서예, 악기 연주, 수영 등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일과 휴식을 적절히 안배할 줄 알았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좋아했고 마오쩌둥은 등산, 수영, 시낭송, 서예를 즐겨했다. 일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전 마음의 현을 적당히 조절하라.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두거나 조이지 않아야 일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